현재 대구와 경북 23개 시군에 태풍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태풍 피해 신고가 4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욱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새벽부터 태풍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23개 모든 시군에 태풍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빗줄기는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수량은 경주 투암산 105, 포항 구룡포 77, 청도 금천 74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는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 7곡에서 간판이 흔들리거나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4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해선과 경북선 전 구간의 무궁화 운행이 중단됐고 중앙선은 제천에서 영주와 안동까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대구와 제주, 김포를 오가는 항공기도 무더기 결항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오늘 하루 모든 학교에 원격 수업 전환이나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587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23곳은 휴업하며 52곳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대구교육청도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하고 맞벌이 가정의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해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어지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TBC 정서욱입니다.